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마을 뉴스 3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문관에서 제3회 2030 청년 영화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20세에서 35세 이하 청년이며 단편극 영화 부문 6명,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2명, 시나리오 멘토링으로 3명을 선발합니다. 모집은 5월 29일까지이며 작품 제작비 200만 원과 감독과의 1대1 멘토링 제공, 후반 작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영화 및 다큐멘터리 연출 경험이 전무하거나 1회 이하인 청년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혼자 책 읽기 힘든 분들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책 읽을 결심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기쁨이자라는 작은 도서관에 모여 90분간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은 후 간단히 독서 노트를 작성하고 읽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참가비는 월 2만 원이며 5회 이상 참석 시 50% 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책과 관련된 토론과 토의가 없고 다만 서로의 독서를 독려하는 모임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라이브 방송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4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씩 5회차로 진행됩니다. 미디어에 관심 있는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3월 20일부터 선착순 15명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 V믹스를 이용한 라이브 방송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 관심 있는 성북구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드닝 분야에 관심 있는 성북구 주민들과 식물을 통해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소문 마을 정원사에서 동소문로 4가 일대 골목길 꾸미기 활동을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임은 식물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모여 가드닝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고 동소문로 일대 골목길에 식물 심기 등을 통해 골목길 공간을 동네 정원으로 가꾸는 봉사활동입니다. 모임은 3월부터 7월까지 총 6회로 2시간씩 진행되며 참가비는 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소문 마을정원사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셋째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